자, 보은상무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소은 선수가 현재 또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는데 이 장면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오른발이 조금 꺾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태클을 피하는 과정에서 네, 네 조금 아. 자, 선수들의 부상 장면 여기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지막에 이제 태클을 조금 피해낸 이후에 오른발이 그라운드 위에 닿을 때. 네, 이렇게 닿으면서 이제 리그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 뭐 양상은 어떤지, 현재 흐름은 어떤지, 팀별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네, 그러한 것들을 조금 영상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도 조금 아, 이 팀이 어떻구나 저떻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심서연 선수로 보이고 있는데 조금 안면 쪽에 충격을 느꼈고요. 타구장 소식은 경주한 수원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현재 청령 WFC와 1대1 동점을 이룹니다. 아, 김민진 선수의 네. 약간의 팔꿈치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 자, 지금 중계방송 같이 확인해보면서 팔꿈치에 맞았다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곧 있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경기장 밖으로 곧바로 이동을 한 뒤에 자,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될 텐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경기가 지연되고 자, 결국 빼주네요. 심서연 선수까지 자, 부상으로 이번 라운드 윤덕여 감독이 전반전에